제가 갖고 있던 현금 그리고 부동산 또 다른 한편 김봉동 장례위원회에서 끝나고 사업이 끝나고 남은 제 재산은 모두 신고하였습니다. 다 했습니다. 안성심사 관련해서 공동우금회가 사업 방안해라라고 할 정도로 평가를 좋지 않게 했는데 할머니는 잘 모른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정의원에서 이미 그것은 구체적으로 밝힌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상황 그리고 운동의 상황적인 변화가 더 이상 안성에서 안성 힐링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을 공동모금회에 솔직하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공동모금회에서는 더 이상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없으면 안성 힐링센터는 매각하고 잔여금은 반환하는 게 좋다라는 공문을 저희 단체에 보냈고 그 공문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우선 안성 힐링 센터에 저희 부친을 고용했다라는 것은 이미 정의원의 해명 자료를 통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그런 현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을 빈 집으로 관리 없이 놔둘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 끝에 저희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고 인건비라고 제대로 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급여를 지급하고 부탁을 드려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아버지를 안성힐링센터에 직원으로 채용했던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후원 계좌가 아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계좌를 보고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에게 제가 배신자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992년부터 이용수 할머니와는 제가 30년간 같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란 세월과 달리 할머니께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고 또 할머니가 배신자로 느낄 만큼 제가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은 할머니께 지금이라도 사죄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 뒤에 제가 할머니께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이미 그것은 할머니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에게 제 마음을 진심을 전하는 일은 노력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언니 검찰에 소환 요청 받으셨나요? 아직 받진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의연의 활동가들이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렸다라기보다요, 녹취가 있어서 기사로 실렸다라는 것을 제가 기사로 접했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기사로 접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께서 거리에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고, 그 전화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만류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정황은 제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냥 할머니가 진짜로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고자 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별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불체포특권 생기시는데 검사를 소환하면 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피할 생각은 없고요. 앞으로 그 검찰 수사 과정이나 그 이후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제가 성실하게 임할 생각입니다. 그건 검찰에서 상세하게 소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